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요즘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많은 김밥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녁에 그 가게에 오면서 김밥을 10줄에서 15줄, 많을 때는 20줄 정도 싸가지고 와요. 물론 GS에서는 겁나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손님들의 어떤 기호와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김밥을 싸가지고 온단 말이죠. 근데 저희 가게에 매일 김밥을 드시는 손님이 있어요. 라면과 함께. 제가, 근데 이분이 사실 영상에 나오고 싶지 않대요. 보시면 이렇게 김밥과 라면을 맨날 드시고 계세요. 손님, 김밥 맛있죠? 예, 참으로 맛있습니다. 아, 들리시죠? 이렇게 김밥이 맛있답니다. 저희 집에. 저희 가게가 저기 밀양에 있어가지고 좀 멀긴 한데, 이 시간에 오시면 맛있는 김밥을 항상 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 매일 드시는 저 손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저희 가게가 이렇게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에 딸랑 하나 있는데 이거든요.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일 김밥을 가게에 싸가지고 온답니다. 치킨도, 맛있는 치킨도 있지요. 짜잔. 오늘 좀 빈약하다. 어쨌든 저희 가게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또 일상을 또좀 찍어야 또 저를 기다리시는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 영상이 안 나오면 되게 아쉬워하시는 어머머머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일상 손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또 연달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게에 외국인 손님들 와 계시니까 계산하는 거, 손님에게 응대하는 거 오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나타날게요. 계산할까요? 얘는 김밥이요? 김밥이야. 내가 싼 거야. 겁나 맛있어. 내가 직접 싼 거야. 한개 3,000원. 봉투 필요해? 필요해요. 봉투가 너무 작다. 얘는 얘랑 교차가인데 어쨌든 16,500원. 12,500원이요? 그러니까는 얘는 2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아니야. 괜찮아? 그럼 계산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옆에 뭐가 있지? 태국, 하고 라오스, 라오스, 맞아, 라오스. 그 베트남. 베트남. 요즘 막그 화산 폭발한다 그러는데. 어서 오세요. 그래, 한국에 도망 와 있어. 그 동남아 가지 마. 화산 터져. 잘 가요. 내일 또 와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11명, 12명 사망했다 그러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 같아요. 우리는 화산 폭발?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하려나?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저희는 지진하고 그래도 화산에 조금 안전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7시를 향해 가는데 7시에 퇴근하시는 손님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싸온 김밥을 열심히 팔아야죠. 맛있죠? 김밥은 싼 거는 있다고. 오, 맞습니다. 김밥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싼 거. 아우, 감사합니다. 소문이 났죠?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 네, 혹시 김밥은 예? 현금은 안 되십니까? 현금은 지금 안 주고 왔는데. 그럼 다음에는 좀 현금으로 예, 현금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또 애용해 아, 이거 주세요. 누가 사왔더라고요. 괜찮죠? 예, 뭐. 맞아요. 우리 김밥 최고 맛있어요. 직접 문제 삼으니까. 제가 출근할 때한 15줄 정도 싸웁니다. 이제 어떤 날은 20줄. 몇시 출근하셨는데? 6시 반 출근합니다. 예. 그렇지, 금방 싸왔다니까. 사장님들 또 오이소. 예.
저희 집 기밥 소문났다니까요. 어제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오늘 또 와주셨네요. 어디 편의점 김밥과 비교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금방 해가지고 따뜻한 김밥. 오늘 담배 안 사가요? 담배 있습니다. 네. 아침에 두 갑 샀어요. 아침에 두 갑 샀어요. 오늘 커피 안 마셔요? 잘 가요. 제 애들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 손님들이 다 가셨어요. 김밥도 팔고, 뭐 술도 팔고, 이제 퇴근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담배와 술을 가득가득 사가시면 좋겠다. 지금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또 잠시 뒤에 나타나겠습니다. 아, 제가 다시 왔는데요. 아이스크림, 제가 진짜 가게 올 때마다 먹는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해요. 이거 GSA만 파는 건데 이거는 어떤 아이스크림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싸기는 해. 그렇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거의 가게 출근하면 제가 하나씩 아주 작사를 내죠. 아주 그냥. 이 아이스크림 다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또 뭐를 한번 소개해볼까? 춘식이 우유 있잖아요. 이거 고구마 새로 나왔어요. 춘식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춘식이 얘네들 우유가 또 좀 괜찮잖아요. 신상품이니까 춘식이 고구마 우유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다들 잘 모르시는데 그 저기 외동행운 점주님도 추천했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쿠키고 좀 비싸기는 해. 사실 절대 싼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얘네들 진짜 괜찮아요. 이거 고구마 이거 쿠키도 이게 조금 딱딱하지 않은 쿠키. 이 쿠키 어우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맛. 꿀먹은 고구마 쿠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여기 약간 꿀이 들어있는 얘도 진짜 맛있어. 이것 좀 많이 사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드셨어요? 아, 예. 내일 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시고 내일은 김밥 드세요. 네, 잘 가요. 우리 손님이 영상에 나오면 안 되거든. 싫어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보자. 또 뭐가 있을까? 또 맛있는, 참, 이거 새로 나왔더라. 이거, 초코 쿠키. 아, 머핀.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신상품이야. 또 뭐가 있을까? 봅시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엄청 땡기는 게 없네.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 가게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양주가 이거 잘 나가더라고. 외국인들이 겁나 사랑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 물건은 절대 안 떨어뜨린답니다. 자, 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편의점에, 여긴 없네. 요소수 팔아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요소수가 있는데 요즘 요소수가 지금 중국에서 우리에게 그거 수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제 수입이 좀 잘 안 된다고 요즘 되게 사재기 하신다는데 편의점에 가시면은 바가지 쓸 일 없어요. 딱 정확한 가격으로 요소수 사실 수 있거든요. 다들 필요하신 화물 기사님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요소수 편의점에 오시면 저 용전하고 미전에 구비되어 있거든요. 사러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계산해 볼게요. 손님이 오셨으니까요. 빰빰빰. 안녕하세요. 김밥 두 개 드릴까요? 맛있대요. 맛있죠? 보세요. 손님 김밥 맛있다고 하죠. 저희 김밥 진짜 진심이고 이거 지금 영상 찍어. 그날 올라다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다음에 현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000원 부탁드릴게요. 얘는 5,400, 얘는 6,000원. 얘는 카드하고 얘는 6,000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6,000원만 달라고. 얘는 카드 계산하고. 오케이.
김밥 괜찮죠? 양도 그렇고. 탈세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렇지 않으면 이 크기를 챙겨주세요. 솔직히 남겠어요. 안 남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진짜 맛있죠? 맞죠? 진짜 맛있죠? 그래,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먹어볼 수가 없어요. 이 시골에는. 이거 영상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제가 채널 운영하거든요. 얼굴 안 나오죠? 얼굴 안 나와요. 쟤만 나와요. 혹시 여보세요? 큰일 나거든.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 또 싸갖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밥 진짜 잘 나간다니까요. 제가 요리에 진심이야. 제가 오늘 그 수육을 삶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김장을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김장을 먹기 위해서 수육을 엄청난 양을 삶았단 말이죠.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타고난 소질은 요리다. 나는 요리가 체질에 맞다. 물론 식당을 할 뭐 상황은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봅니다. 오시는 손님들 열에 열은 다 김밥을 맛있다고 해주시고 물론 GS에서 보면 싫어하겠죠. 왜 김밥을 쌓아서 파느냐. 그렇지만 저는 굳굳하게 그 저희 집 김밥을 드시러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김밥을 쌀 것이고 또 그런 손님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김밥을 말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 계란말이 김밥이라고 또 있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말 싸기 귀찮은 계란말이 김밥이 있는데 그 계란말이 김밥은 외국인들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런 초등아이들 입맛에 딱 맞는 김밥이 있어요. 드셔보고 싶지 않나요? 시간이 되시면은 김밥은 제가 이마트에서 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로 오시면은 또는 주문하시면은 제가 또 택배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김밥을 드셔보실 수 있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연구를 엄청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김밥을 쌀 것인가. 매일 머릿속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김밥 생각을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김밥을 쌀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밥을 꼬들꼬들하게 할 수 있을지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쌀은 절대 싼 쌀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집에 보면 쌀이 겁나 많거든요. 이거 제가 다 김밥 싸는 쌀입니다. 이렇게 비싼 쌀을 쓴다는 거. 이 쌀 하나가 4만원짜리예요. 4만원짜리. 그럼 이게 20kg면 8만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밥 사는 사람이 20kg에 8만원 넘는 쌀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안 남아 안 남아. 그렇지만 쌀이 좋아요. 그거는 드셔보신 분들은 절대 아, 이 사람이 싼 쌀을 쓰지 않구나. 그 제가 한때 그 나라미를 쓴 적이 있어요. 정부미 같은 거. 네, 그거는 물을 조금 많이 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꼬들꼬들함이 더 꼬들꼬들하기 하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저희는 쌀도 좋은 쌀을 쓰고 있다는 자부심. 제가 또 김밥에는 진심이라는 말이 다 재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이쁘지 않아. 그렇지만 맛은 괜찮다는 거. 이렇게 깨알 PR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김밥 얘기해요. 제가 뭐 간만에 선생님 저희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통화했을 때도 주로 하는 얘기는 김밥 얘기. 제가 김밥 싸는데 우리 김밥이 맛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직자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언니인데 현재는 이제 원불교에 교무님을 하시고 계시는 분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면 우리 김밥 너무 맛있다고. 제가 그렇게 김밥에 진심이랍니다. 너무 다들 김밥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밀양 그 삼랑진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도 샐러드 김밥 너무 맛있다고 저한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물론 그 정식 그 뭐 김밥 천국이나 고봉민 김밥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 김밥은 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또 내 자식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저희 김밥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손이 다 부러트고 맨날 칼질한다고 그 막 맨날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